최악의 맛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거대한 종목인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주죠. 그래서 최악의 맛으로 하나금융지주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은행주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주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주에 조금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랬던 이유는 뭐냐? 우크라 리스크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혹은 기대감, 이 부분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은행주, 보험주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험주는 왜? 금리 상품에 대부분 보험금을 운용하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은행주는 왜?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벌리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중의 예상보다 금리가 조금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죠. 파월 의장이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전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에 따라서 은행주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국내 내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되면서 대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경기를 보면 어때요? 일단 별로 좋진 않아요. 그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급감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 말 들어보면은 거의 뭐 먹고 살 수가 없다. 제가 어디 부동산 라디오도 하나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이 뭐 스크린 골프를 많이 치러 다니신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고객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수요자는 많아요. 근데 지금 가격에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격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요즘에 청약 경쟁률도 좀 약해졌다.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은행주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주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가치주가 올라오겠어요? 성장주가 올라오겠어요? 당연히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가 먼저 올라와요. 근데 은행주는 지금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이니까 성장주가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죠. 그런 부분들도 은행주가 재미없게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은행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는 되겠죠. 그럼 어떤 은행주를 보셔야 되냐.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은행주를 또 보셔야겠죠. 지금은 이제 토스라든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이제 인터넷 모바일 뱅킹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시중 은행들이 힘을 못 씁니다. 지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도 이런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모바일 흐름에 잘 적응하는 은행주는 또 선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를 꼭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모바일 뱅킹에서 어떤 은행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은행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보수적입니다. 지금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뭐 미뤄지거나 아니면 대출 부분이 좀 녹록치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는 조금 재미없는 그런 섹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은행주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를 좀 찾아가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